이거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내가 하나 빠뜨렸어요. 아까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석삼자, 네이버를 선택하면 석삼자 열린다. 석삼자를 터치를 하면은 메일, 카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쭉 열리는 중에서, 여기서 메일을 선택하죠. 메일을 선택하면, 메일을 선택하면, 동그라미,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가 있고, 녹색으로 이렇게 열 십자가 있는 게 나타나요. 요거를, 터치를 해줘야만 돼요.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까 빠뜨린 건데 반드시 중앙 상단에 보면 네개 쓰기라는 메뉴가 보여요. 네개 쓰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네개 쓰기 안 하면 그냥 메일을 쓰게 되기 때문에 막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헤매게 만드는 창이 열려요. 그네개 쓰기를 하고 네개 쓰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던가 하는 게 이제 오른 우측 상단에 보여요.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터치를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게 이제 파일 첨부 본문의 파일 첨부,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열려요. 근데 본문의 파일 첨부, 그것보다도 그냥 파일 첨부 제일 위에 있는 거, 그걸 터치를 하면 제일 좋아요. 터치를 하면은,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이 두 가지 다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선택해가지고 동영상은 업로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제목하고 또 밑에 내용에 내용에 점만 하나 찍어대고 이렇게 그걸 꼭 적어줘야 되잖아요. 안 적어주면 막 적으라고 그것을 호통을 치죠. 그 적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을 터치를 하면은 이제 업로드가 동영상 같은 거는 업로드가 막쫙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사진은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글씨도 이거 안 된다. 자, 이렇게 되게 정확한 순서예요. 정확한 순서. 이 순서를 지켜서 하면 그냥 금방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아까 잘못된 것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올려야 되겠네요. 요거 이제 요 파일을 제가 설명을 잘 정리해서 올릴게.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